주관과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기도를 맡길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가리면 항상 좋은 도와주시구나 사랑 속에 아픔과 힘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소용의 땅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오늘 불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소리 없이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내리시는 성령의 잔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의 물이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갈등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신 지가 몇 년이 되었던 그 기한에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 겪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도했던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애타게 하나님 앞에 때론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뿐 아니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어떤 자괴감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믿음 이야기하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사회적인 갈등,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전혀 조금이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등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오늘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보는 신앙이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어떤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은 성경 단 한 구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경단 땅을 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일생일대를 가장 위기의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장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꿈을 쫓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내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주여 주여 부르는데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지. 그 행동이 뭡니까? 말씀 있고 행동하면 될 텐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근심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강조합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놓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근심하며 염려하고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여드레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현실에는 내가 기도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하십시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하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죽어버린 믿음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행함이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라. 성경은 하나님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 일해요? 행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생활 속에 간섭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봤는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안 계십니다. 말씀은 간 곳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 그 부인의 나이는 90세입니다. 10년 터울인 이 부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세에 이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 때에 바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었는데 너는 성경 66권에 이 말씀을 한 가지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지.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급한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달렸다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했는데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이 응답의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근심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응답할 것 같느냐? 성경이 그렇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내가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근심하고 있는 것 때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계속되는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내게는 은혜 때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기도라는 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요. 이 성경은 영원 불변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숨 쉬는 그 자리에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기쁨의 영입니다.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사람은 사흘길을 걸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이 두 부자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늘 보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할 때 그는 지체없이 죽이려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갈 때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100세 때 난 아들을 내가 칼로 내가 스스로 죽여야 된다 생각할 때 그럼 몹시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전혀 괴로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성경 강조합니다. 생각한지라. 이 사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일반 생각이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늘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DNA, 믿음의 DNA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DNA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생각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여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거야. 환난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끝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고 반드시 새날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경의 시간 끝나고 고난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반드시 창대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이념과 사상이 서로서로 달라서 서로서로 각자의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론이 하나 되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며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섬기도 할 때 새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대국 되게 하셔서 남북이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시간을 만들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시고 쇠는 두드리게수록 강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을 적용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이 사람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일곱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나머지는 확신도 없어요. 다만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목이 새도록 믿는다고 소리쳐도 그 다음에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신지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원인을 내 자신을 알아보니까 믿음의 현장에서 나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몸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그 담당 의사가 만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의 수술 들어가고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진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먼저 상담을 하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의료기기를 가지고 사람을 촬영하기도 하고 검사를 합니다.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원인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믿음이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 사람을 먼저 모델로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막혀버렸습니다. 막혔을 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그것이 갈라집니까? 여기서 일곱 가지 믿음의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셨어요.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바다로 내밀었습니다. 내미는 순간 여섯 번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을 때 홍해 바다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확신하고 행동할 때. 일곱 번째가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홍해 바다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일곱 가지 공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바톤 터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치더라 했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릴 때 만년설이 녹아내릴 때에 이때가 곡식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는데 이 요단강물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데 이 토양 자체가 석회질입니다. 물이 손살같이 쏟아집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쏟아지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들어서면 죽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너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피하지 말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행동합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일곱 가지 공식이에요. 모세 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를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대한 여리고 성,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7일째 날 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인 7일째 날 성경 강좌입니다. 다 소리질러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7일째 날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쳐 외칠 때에 여리고성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부 일곱 가지 공식도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중간 지점에서 마감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고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언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를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일정량의 피가 모자라면 사람 인체에서 피가 모자라게 되면 어지럽고 빈혈이 와서 사람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 여인은 구약에는 유출병이라 해서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냄새가 썩은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의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뒤에 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자신의 몸에 병이 치유될 걸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을 문맥으로 봐서 초신자입니다. 왜 초신자입니까? 예수 소문 듣고 나온 여인입니다. 그제는 예수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신자도 오랫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성경 강조합니다. 곧 혈류 권한이 거쳐진다. 병이 치료되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너여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왜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들고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에 감사할 때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불평해 보십시오. 계속 불평만 생산됩니다. 원망해 보세요. 계속 원망만 생산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다는 사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동해서 네가 가라. 가서 예수님 안 고쳐주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네가 가든지 안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다가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언제? 행동하다가. 오늘 사람 성들은 이 사람들도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치료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오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서 열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떠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는데 이 물이 식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혼인 잔치집에는 유대인들은 풍습이 어떤 풍습을 갖고 있느냐면 반드시 혼인 잔치집에 들어올 때에 대문 입구에 물 항아리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혼인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은 손을 이렇게 세워서 물을 떠서 여기다 붓습니다. 그럼 발꿈치를 타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다시 꺾어서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 떠서 이 물 떨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포도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로 생각하고 물을 떴는데 갖다 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인들 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두 단어밖에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하세요.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 하나님은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분이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행동할 때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대에 능력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밤새도록 철학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받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뭘 말합니까? 행동하면서 움직일 때에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나 천국에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에 가까웠단 말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움직일 때 앉아서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면서 내가 전도하러 갈 때에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요? 능력 받아서 돈 받고 은사 팔아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능력은 왜 주셨습니까?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 증인되게 해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럼 능력 언제 받아야 됩니까?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 능력이 옵니까? 나는 하나님 한없이 어려요. 한없이 나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병든 자 고칠 수 있는 능력 주고 이 병든 자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의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움직일 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살려낸다니까 시체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심장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없는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자. 내 눈에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너머 안 된다고 하는 그 너머에 있는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그 눈이 거기에 초점에 맞춰지기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반드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불가능이 너머에 있는 이 가능이 숨어져 있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이 행동할 때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어. 내 사업은 반드시 일어나. 오늘 이 믿음 가진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를 사면 초과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전화유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이 높이 올라갈 때 윈드서핑 타는 사람들은 더 신나게 달립니다. 그리고 여는 바람이 불 때 높이 세차게 불 때 여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살아온 성대로 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반드시 나는 더 높이 올라가는 영적 충만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크게 은혜롭게 하세요.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혈기 내지 말고 다투지 말자.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 고난의 역경을 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최고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